있는 천설의 원호원과 함께 바로 잠을 잊은 그대예요. We always find a way. We always have. We always find a way. 맞짱을 그렇게 듣고. 제가 사실 좀 맞짱을 한 번 뜨긴 했었습니다. 수율이 꿀주먹이에요. 내가 언젠가 미인 중에 꽂았죠. 어떻게까지 하네. 제가 엄마한테 짝짓기 하는 걸 보내줬었어요. 저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요. 네. 너 경험이 뭐가 있어? 여기서 숨기고 막. 함께하면 더 행복한 목요일 밤 해피 투 데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뭐 하나 올리셨다면서요? 어멘터에서 고라니 엔터 사람들 또 단체로 또 모임을 가졌다. 네, 아니 이제 네. 송재희 씨가 결혼을 하셔가지고 송재희. 아 송재희 씨가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네 결혼을 하셔서 마지막에 이제 이분한테 마지막에 한번 다 모였어요. 아니 근데 그 프로포즈 영상을 이렇게 SNS에 본인이 직접 올렸더라고요. 예. 근데 저번에 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그 해피투게더 왔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얘기할까 말까 하다 그냥 돌아가셨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라고 찔렀거든요. 근데 아껴두더라고요. 다음에 또 오면은 출연권이 있으니까 그때 쓰겠다고 하는데 그때 이미 늦지 않았나. 그, 네. 어쨌든 저 송재희 씨 진심 축하드리고 네, 언제 또 한번 기회 되시면 예, 예. 저 한번 나와서 좀 그 얘기를 예. 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부부 동반으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저 오늘 해투동에 모실 분들이 이분들이 그 데뷔 10주년을 맞이하셨네요. 예. 벌써. 자, 오늘 모실 분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 넘버원 걸그룹 소녀시대! 오! 아, 소녀시대 씨. 10주년 예, 예, 소녀시대가 저한테 오늘 그 뭐 드라마 촬영 때문에 서현 씨는 함께 못했네요. 네. 네. 아니 사실 그 방송 거예요. 저희가 저 10주년 얘기를 했지만 네, 네. 네, 초창기 만화들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그 데뷔 인사가 좀 따로따로 좀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죠. 후식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은 없나요? 어때요?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이제 굳이 좀 해야 된다. 아 굳이 좀 라고 한다면 어떤 걸로 좀 하고 싶은지 각자가. 네. 너무 어려운데요? 뭐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 네. 대륙의 여신. 아 그거예요. 야 그래. 직접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그래, 좀 매력성. 이제 그럴 때 됐잖아요. 그림을 크게 그려요, 이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여신 윤아입니다. 아 그래. 아니 진짜. 아니 늦죠. 아 초창에 아, 그게 빗겨 지금. 이제는 수영 씨도 명남 공주 아니라 여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수영 씨 무슨 소녀세요? 수영이는 자세가 좋아진 거 자세. 네. 예. 다리가 길어서 투체를 못하는 거. 글로벌해. 엣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이런 모양이 그렇게 됐어요. 5월 기록지, 아, 뭐, 패셔니스타 이런 것 같아요. 아,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패셔니스타 수영입니다. 아니면 수영을 잘하는 수영 어때요? 수영은 유리가 안녕하세요. 수영을 잘하는 수영입니다. 아프고 안 아프고. 영생이 이벤트에서는 작가 두 명 나갔다. 여기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안 했어요. 태현 씨. 네? 뭐 어떤 걸로 좀 하시겠어요? 저요? 네. 저는. 미드탱 어때, 미드탱? 초록색이에요. 아니 이거 네. 사실 유나 씨는 신스틸러, 이 사랑스러운 신스틸러 아닙니까? 특히 그 영화 공조에서 이거 정말 아, 진짜 나도 보면서 너무 놀란 게 연기를 너무 잘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 누군가 막... 진짜 편하게 연기를 했었고요. 아 그래요? 약간 말투나 이런 뭔가 평소에 저 같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니 실제 같았다는 그 느낌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저희가 네. 아는 유나의 가장 그냥 유나스러운 모습이 그 모습이 네. 유나스러운 모습. 아니면 정말 현빈 씨한테 몰입을 한 게 아닌가. 아니 진짜 오빠 너무 멋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딱히 연기할 게 별로 없기도 했어요. 정말 보고 멋지다 반하면 되니까 더
도움이 된 부분도 있죠. 극장에서 봤는데 스틸러라 그러죠. 네. 어느 순간 유나 씨가 나오는 장면에서 관객들이 기대하는 기다리게 되죠. 이게 재밌으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유나 씨가 인터뷰 중에 유해진 씨가 진짜 형부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다고. 아, 촬영할 때도 이제 형부로 유해진 선배님이 형부로 나오니까 네. 제 주변 촬영장에서 계속 네. 유나는 언니가 진짜 있냐? 그래서 저 언니가 있거든요. 예, 있잖아요. 언니가 있어요라고 했더니 언니가 이제 나이를 이제 얘기를 막 하시면서 서로 이제 네. 촬영장에서 진짜 형부로 삼으면 어떨 것 같냐, 유해진 선배님은 어떤 분인 것 같냐 했는데 제가 인터뷰할 때도 그냥 정말 너무 좋으신 분이죠. 이런 분이 형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멘트를 했는데 되게 막 언니의 형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딱 나갔죠. 나간 것처럼.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아니 뭐 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좋죠.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러면 현빈과 유해진 씨 두 분 중에서 진짜 소개를 해준다면? 저는 유해진 선배님을 좀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왜요? 많이 힘들어요? 아니 지금 언니가 TV를 보면서 넌 내 맘. 유해진 씨도 너무 좋지만 넌 진짜 오늘은 내 맘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내 기분은 오늘 그게 아니다. 지금 사실 엠본부 드라마 촬영하고 지금 출연 중이시잖아요. 네. 거기 이제 임시완 씨하고 잘 어울리는데 그 네. 임시완 씨가 드라마 촬영하고 군입대를 하셨는데 면회 간다는 약속을 했어요. 되게 친해져. 유나 씨 면회 가면은 이거 뭐 사단 단위로 움직이지 않아요. 난리 아니에요. 이거? 좀 수고할 것 같은데. 저희가 촬영하면서 이제 또래 배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지금까지도 연락 계속 촬영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락 잘하고 자주 만나면서 지내는데 이제 시원 오빠가 군대를 가면서 저희끼리 이제 면회 한번 꼭 가겠다라는 약속을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좀 지금은 아마 훈련소에 있을 테니까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그러면 실제로 가실 거예요? 배우들하고 다 같이 갈 것 같아요. 난리 나겠다. 난리 났네. 임시완 긴장을 좀 편하게 하고 있네. 추비상 걸리겠네. 네. 좋습니다. 아니, 그, 유리 씨도 지금 뭐 드라마에서 또. 우리 저 피고인을 또 같이 했잖아요. 네. 잘하네. 아니, 두 분이 같이 하셨었잖아요. 네. 그 작품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었죠. 네. 언니도 많이 안 나왔었는데. 언니 어땠어요? 동료애가 굉장히 깊어졌었어요. 왜냐면. 그렇군요. 좀 느낌이 전체적으로 좀 무겁고 진중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언니 캐릭터도 봤을 때 굉장히 좀 비밀스럽고 그렇죠. 약간 비밀을 많이 간직하고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캐릭터였고 계속 도련님 많이 찾아가지고 극 중에 네 맞아요. 언니도 표현할 수 있는 대사 분량이 사실 도련님이었고 저도 그때 거의 뭐 박정우 씨 두 분이 제일 서로 미친 말이 도련님이 도련님이 여기 왜 미쳤어요 박정우 씨 박정우 씨 박정우 씨 아니면 도련님 이 정도면서 네 연기 더 힘들겠다 그게 이제 저도 조금 그런 부분들이 제 성격하고 좀 많이 달라가지고 평소 성격하고는 그게 좀 어려움을 느꼈었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저도 이제 드라마를 봤지만 유리 씨 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모습이에요 완전. 그래서. 네. 근데 실제로 지성 선배님이 유리를 되게 많이 챙겨줬어요. 아 그래요? 집에 초대해서 연기 수업. 아 진짜? 네. 진짜? 네, 명경 씨는? 저는 연락이 됐는데. 잘하니까 안 부르는 거죠. 아, 그러겠지. 해도 안 되면 또 안 부르는 거죠. 해도 안 되면 이제. 저랑 오빠랑 붙는 씬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전에 아무래도 좀 합을 맞춰놓는 게 좋겠다고 먼저 좀 저를 배려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 공간이 좀 마땅치가 않아서 집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집에서 연습하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라고 여쭤봤더니 그렇죠. 오히려 이제 오빠가 육아를 병행하고 계셔가지고 진짜 멀티로 애기 안고 저랑 같이 박정우 씨, 박정우 씨는 막 저한테 막 연기해 주시고 뭐 대사가 상당히 무거운 대사라서 그게 육아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애기를 무겁게 들고 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무거운 연기를 무거운 연기를 아니 그래서 지우가 오빠한테 막 이렇게 저랑 중요한 감정신들을 막 연습하고 있는데 네. 애기가 와서 막 오빠한테 애교를 부리니까 거기에 오빠도 집중을 하시다가 막 애교에 넘어가가지고 네 연습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그래서 결국은 네. 오빠랑 언니랑 같이 그냥 술 마셨어요. 이보영 씨랑 이보영 씨는 뭐라 그래요? 그래도 지성 씨가 좀 그 보영 씨한테 좀 잡혀 살던가요? 어떠던가요? 보니까 구슬이 빵빵 치던가요? 성 씨 왜 갑자기 웃으셨어요? 질문이 질문이 왜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요. 너무 죄송해서요. 잠깐 두통수 났는데 하루에 술도 아니고 죄송한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아, 저 두 분이서 엄청 좋아 보이셨어요. 마치 정말 막 이렇게 되게 다정다감하시고 워낙 오빠는 좀 좀 섬세한 네, 그런 역할이었고 언니는 좀 되게 쿨하고 예.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조합이 되게 이상적이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뭐 이제 변호사 역을 하셨기 때문에 법률 용어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리고 막 벽에 붙여놓고 딸딸. 아,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아. 그거 진짜 의학 드라마만큼 어렵거든요. 네, 네. 아 그렇죠.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생소하다 보니까 네 어려웠었죠. 그래서 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은 좀 포스트잇 같은 걸로 메모지로 좀 붙여놓고. 지금도 기억나는 용어 있죠? 혹시 뭐 형법 몇 조 뭐 네.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헌법 제 12조 4항 어.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변호사의 기억이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야 이거 좀 유진 씨 같았어. 코마 있어 보이지. 기억이 안 난다. 헌법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가만히 있을까?